나 여기 그래도 계속 맨날 왔다 갔다 했었잖아, 일할 때.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진 잘 알지. 네, 진짜 스탠포드는 진짜 되게 자주 왔었는데. 지금은 근데 그때 이후로 운전을 거의 그러니까 멀리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후로 운전을 진짜 안 하지, 내가. 그래서 지금 95 타면은 나 고속도로 타면 좀 심장 발랑발랑거려. 그리고 동영상 찍은 거 지웠어, 안 지웠어? 내 핸드폰에 있는 거. 지웠다고 다. 아니, 나안 지웠는데. 네가 아까 지웠는데. 아니, 지웠냐고 물어본 건데? 아니, 나안 지웠는데. 왜 안 지웠지? 네가 지운다며. 내가 네 지우려고 그랬잖아. 왜 안 지웠지? 빨리 서브웨이 먹어. Excuse me. 아무도 없어. 뭐야, 뭐 돈을 했나? 이불짜리 샌드위치 먹으려 그러다가 빵이 없어서 10불짜리 먹음. 아, 8불짜리. 나 스페 썼다. 가자, 커피 들어. 전쟁이다, 전쟁. 야, 여기 갓길인데 그냥 막 지나가네? 저 BMW? 진짜 여기 못 살아. 테디 거 짱이야. 세금을 많이 내서 그렇지. 우리 같이 시골에 있던 애들이 시골에 있다가 이런 도시 나오면 이거 막 복잡하고. 진짜 대단하다. 트래픽 장난 아니다. 옛날에 에어타운에서 그냥 일하고 싶었어. 근데 지금은? 지금도 맨하탄에서 일하고 싶어? 가끔 그냥 도시에서 살고 싶지. 결국 저런 거 좋아하니까 부대 끼고 살아야 되고. 근데 나도 원래 그랬거든? 그래서 내가 처음에 커네디컷 미국에 왔었을 때 나는 이제 커네디컷에서 가장 먼저 그거였잖아. 나 적응이 안 되는 거야. 맨날 막 시끌벅적한 데 있다가 너무 조용하잖아, 우리 동네는. 이게 적응도 안 되고. 그래서 좀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지.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. 그게 적응이 되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네. 아, 난 운전도 안 하는데 너무 지친다, 여보. 그래? 운전할래, 그럼? 아니, 난 더 지치는데? 그럴 것 같아. 아, 진짜 너무 길이 너무 많이 막힌다. 우리 오늘 안에 뉴저지 도착하지? 아, 옛날 진짜 딱 그때 같아. 딱 1년 전에 딱 이 길이었어. 놀러 왔다가 차 바뀌었고. 아, 뉴저지 가려고. 그때 이제 뉴저지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. 머리도 자를 겸 뉴저지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겸 해서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길바닥에 3시간 있었잖아, 우리. 그때도 좀 더웠잖아, 그리고.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여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차 돌려서 플러싱 갔잖아. 그 플러싱 갔다가 괜히 이상한 아저씨 만나고. 기억나지? 아, 오늘 나 2시간 운전한 것 같은데? 어, 지금 거의 2시간 다 돼갔지. 3시 반쯤에 출발을 했어. 10분 남았다, 10분. 아, 지금 손 흔든 게 저거 해달라고? 어? 좋은데? 오픈카? 슬기. 아니, 끼어들 때 아주 좋은 꿀팁이신데? 좀 안
다 오빠였는데 지금도 오빠인가? 오빠겠지? 아닌가? 경찰 동생들인가? 아니지. 나 나이 안 많아. 이렇게 그치 여보? 아, 대답을 안 해줘. 짜증나네.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. 줘봐, 나 물 좀 줘봐. 내가 더 힘들어. 여보, 후라이라니. 어?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? 지금 2시간 동안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? 어? 힘들어 죽겠는데 말 대꾸도 안 해 지금. 뭐라고? 운전해볼래? 내가 지금 후라이 탈게. 잘 탈 자신 있어. 자기야, 어우, 언어 선택 좀. 어, 여기, 여기가 민영인가? 예쁘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럼 바다 프롱스 자기야 그러니까 프롱스 이거 한번 볼래? 나 코로 있는데 아니 안 봐 멋있죠? 응 내가 일단 물어보고 있네 저거 응? 이제 충분히 이제 봐 여기가 허드슨 리버. 허드슨 리버. 아, 맨하탄 이렇게 보이는구나. 여기 맨하탄. 나도 좀 도시 사람인 것 같아. 도시가 이렇게 그립지. 내 다리 길게 이렇게인가? 여보. 나도 타고 싶어. 아,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. 아니, 내 얼굴 너무 웃겨. 이렇게 보니까 오랜만에 맨하탄 나가고 싶다. 그치? 응. 여기 맨하탄 가고 싶다. 그치? 안 그래, 여보? 이렇게? 이렇게? 얼굴만 나오잖아. 어떻게 그럼 얼굴밖에 안 나오는 거야? 아니, 왜?